자, 일단 급수는 빈자료가 완성되기 안 돼서 그냥 칠판에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 자, 244번 문제 볼게. 244번. 좀 표현이 좀 독특해서 244번 문제입니다. 이 등비급수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빈자료. 그림을 매번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선생님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냐면 A1 빼기 1 플러스 A2 빼기 1 플러스 A3 빼기 1 플러스 땡땡땡땡 해서 AN 빼기 1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이게 우리가 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아, 10에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이렇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1 이거에 급수가 10이다라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사실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점점 0이 되기 때문에, 아,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때 누가 an의 극한이 1이 되는구나,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sn이라고 하는 놈의 극한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지금 현재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an의 극한이 1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an의 합을 sn이라 하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 특별히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SN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놈의 합이 아니라, 이 수열의 합, 요거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사실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SN의 극한이 10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열 AN의 합을 SN이라고 정해놓은 건, 그건 법이 아니야. 문제마다 SN은 따로 정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AN에서 1을 뺀이 수열의 n번째 한 까잡을 SN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SN의 극한은 10. 그럼 AN의 극한은 1. 그럼 그 뒤에 2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의 극한은 1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질문한 이유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A1, A2, AN까지 합을 SN이라고 쓰는데,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항상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5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4번. 자, 이런 우리 이 급수 수렴 조건의 문제가 이렇게 많지. 니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지 않냐? 우리가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서 풀다 보면 한두 문제 풀고도 끝났는데, 이걸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참고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100% 나온다고 봐야 돼. 틀리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노답이죠. 핵노답. 254번에 보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3의 n승의 am의 마이너스 2, 이놈이 수렴한대. 그럼 우리가 한번 서수령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얘가 수렴을 함으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3의 n승 곱하기 am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거의 극한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돼 줘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걸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3의 n승 곱하기 an의 극한이 1하는 거, 이거 뭐큰 의미 없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보통은 3의 n승으로 나누고 계산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조금 좋지 않은 습관이야. 서술형에선 말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풀 때는 그냥 뭐 an을 3의 n승분의 1에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구하려고 하는 식을 변경하는 게 좋다는 거야. 구하려고 하는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6 곱하기 an 더하기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3n, 4의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제 an 더하기 3의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말고, 이거를 쓸수 있도록, 요건 건들지 말고, 요거 쓸수 있도록 분모 분자의 3의 n승을 곱해주는 게 오히려 나아. 왜냐면 이거를 나누면은 an의 극한 값을 3의 n승분의 2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런 표현들이 좀 약간 지적당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이식을 변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네가 구하고 싶은 이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의 3의 n승을 곱해주면 3의 n승 곱하기 an, 3의 n승 곱해주면 1이고요. 3의 n승 곱하면 6 곱하기 3의 n승에 an이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승을 곱해주면 얘는 4분의 3의 n승이 되겠지. 이게 4분의 1의 n승이니까.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사라지고요. 0이죠. 그리고 3의 n승분의 2n을 예고 놓은 경우가 2가 되므로
이제 n이 없을 때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6이면 12 더하기 0이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 자, 이렇게 서식으로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나온다면. 자, 그래서 254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뭐 특별히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급수 조건은 안 물어봤고, 자, 67, 68쪽에 보면은 이제 급수하고 이거에 대한 참거짓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니네가 이제 그 중에 궁금한 몇 가지 보기만 살펴보도록 할게. 짜잔, 짜잔, 짜잔. 자, 265의 니은 보겠습니다. 근데 265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단 말이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더하기 bn 이것이 2 더하기 n분의 1이다라고 했고, 그 니네가 궁금한 건, 자, 수열 an이 수렴하면, 이것이 수렴하면, 수열 bn도 수렴하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급수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지. 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참이야. 근데 우리가 원래 참인 건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되고, 거짓인 건 발레를 들고 그런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왜 이 bn이 a인이 수렴하면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이 식을 bn으로 정리를 하면 그럼 2 더하기 n분의 1 빼기 an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bn이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클 때 bn의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2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an이라고 하는, 자, 요거의 극한을 대신 계산해도 돼. 근데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 알지. 이거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가정해서 알려줬지. 그러니까 리미트를 전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의 극한을 조사하면 2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클 때 an이 되고, 근데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값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얘는 얼마로? 2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증명을 한 거야. 그 265번의 니은은 참이 되겠죠. 자, 266번 문제 한번 보게 돼. 266번의 지급 보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6번의 지급 보기를 보면, 자, 지급을 보면요, 지금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2분의 1에 n승 곱하기 an이 수렴한다. 그럼 궁금한 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수렴하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 잘 들어봐.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는 뜻인데, 얘가 몹시 0이 되려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 하지 않아도 같이 곱해서 0 되는 경우가 많겠죠? 발레를 들자면 되게 많은 예를 드릴 수 있을 텐데, an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이런 진동 발산하는 경우도 생각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급수를 수렴을 하거든. 근데 이놈 자체는 지금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뭐 발레를 들어보자면, 야, 2분의 1로 작아지는데 요게 좀 커져. 1보다 큰 거. 예를 들어 an이 뭐 이런 거 되려나? 3분의 4의 n승? 그 이거 3분의 4의 n승 해주면 4랑 4랑 약분해서 수렴하거든. 이거 3분의 4의 n승 봐봐. 3분의 4 넣으면 약분돼서 3분의 2의 n승이 돼버리니까, 얘가 3분의 2의 n승이 되니까 그래서 수렴하거든. 근데 an 자체는 발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짓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급수가 수렴한다는 게 주어진다는 건, 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0이 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266번의 지급보기였습니다. 자, 이제 270번은 기억니은 디귿이 다 궁금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70번 문제는 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270번입니다. 자, 270번의 기억 먼저 확인해 보면, 선생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더하기 bn이라는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거 수렴하면, 얘네들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급수가 수렴하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참이고요. 그럼 참이면 증명을 해야 돼. 자, 봐. 나 이거 수렴하는 거 알지? 이거의 급수가 수렴하는 거 알지? 그럼 이거의 급수가 수렴하는 거 알지? 또 내가 얘를 cn이라는 수열로 잠깐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안녕. 그래. 야, 그러면은 an 더하기 bn이 cn인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게 bn이니까 이 치환한 식을 bn으로 정의를 해보면
그럼 BN은 넘어가서 뭐가 돼야? CN 빼기 AN이 됩니다. CN 빼기 AN. 그래서 네가 궁금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급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CN 빼기 AN의 급수로 조사하면 되고, 근데 이거 수렴해야 안 해? 수렴하지. 이것도 수렴하지. 급수는 수렴해야 전개해. 급수도 각각 급수가 수렴하면 전개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CN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무한대 때까지 AN의 급수. 그래서 너 수렴하고 너 수렴하지. 그럼 이거의 급수값과 이거의 급수값의 차이로 얘도 수렴하게 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극한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럼 니은 뭐야, 니은. 270번의 니은이야. 자, 니은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이야. 니은은 근데 사실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BN의 급수가 수렴을 한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조건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이렇다 해서 이렇게도 안 되지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의 극한이 0이고 AND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의 극한도 0이다 라는 게 지금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긴데, 근데 이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과 BN의 극한의 곱이 0이 되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수렴하죠? 수렴하죠?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전개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인데 얘 0이고 얘 0이니까 둘을 곱하기 0이다.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참이 되게 되고. 근데 기극 같은 경우는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AN, 이건 그냥 뭐 발레를 들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주어진 조건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과 BN이 수렴한다. 그럼 이 말은 사실은 뭘 너에게 얘기했던 거냐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과 BN의 극한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데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야, 우리 둘 곱한 게 0인데 네가 0이 아니면 내가 0이어야지 같잖아. 근데 극한은 그렇지 않죠. 어떤 발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AN이 1, 0, 1, 0, 근데 BN은 거꾸로 0, 1, 0, 1 같은 경우를 곱한 거는 0으로 수렴하지만, 그죠? 근데 각각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발레를 통해서 얘는 거짓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밑에 이제 272번에 지극. 자, 근데 272번에 지극 보면은 이제 절대값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곤란하긴 한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보기가 좀 약간 어려운 보기라고 생각을 해. 참인 건 증명을 한데 이거 결국에 거짓이거든? 근데 니네 입장에서 사실은 딱 보면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죠. 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증명을 하고 거짓이라는 상극 확신이 있어야 발레를 찾아보려 할 텐데, 그 니네들이 보통 하는 행동들은 발레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잖아? 그러다가 발레를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못 찾으면 참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내가 발레를 못 찾은 거지 그게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능력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해? 실제로 옛날에 어떤 학생이 내가 발레를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말고 어떤 학생이 근데 못 찾은 거야. 그럼 참이라고 해야 되는데 찝찝했던 거지. 내가 혹시 발레를 못 찾은 게 아닌가? 실제로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이다 애표를 줬는데 사실은 참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찾다 찾다 못하면 찍어야 돼.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 못 찾았으면 참이라고 찍어. 알겠지? 그게 좀 덜 억울하더라고. 어? 내가 못 찾았는데 반대로 찍었다가 괜히 틀리면 더 억울하니까. 그래서 발레를 최대한 구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자, 272번. 자, 272번의 지급 보기를 보면 주어진 건 AN과 BN을 더한 거의 절대값과 AN과 BN의 차이의 절대값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 AN하고 BN 중에 둘 다 수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진동발산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럼 BN도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둘을 더한 거 0으로 수렴하고 그냥 둘을 뺀 거의 절대값은 또 2로 수렴하지만 근데 AN하고 BN은 각각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든 시활의 극한이든 무슨 극한이든 항상 진동 발산하는 거를 발레로 항상 의심해야 돼. 우리가 발산 그러면 무조건 커진다고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바로 진동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발레들은
대부분 다 진동발산하는 거에 그 발레가 존재한다는 거 항상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또 참고지수를 물어본 272번 문제였고요. 자, 272번 이랬고 넘어갈게. 자, 273번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3번. 자, 273번 문제 봅니다. 자, 급수인데 일반항으로 나타내기 좀 약간 애매한 게 그 분모에 증가하는 그 숫자나 어떤 규칙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하지만 나열되어 있는 항들을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볼까? 귀가 벼랑간 간지러워서. 야,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둘이? 2 차이나지? 그럼 첫 번째는 2로 나눠줘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볼게. 3 곱하기 7분의 2야. 얼마 차이나? 4 차이나지? 그럼 4로 나눠야 돼. 근데 4로 나누는데 여기 지금 2가 버티고 있으니까 약분돼서 결국에 2분의 1배가 되고, 그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만 하면 이미 충분히 될 것 같아. 그럼 7 곱하기 13분의 3이야. 얼마 차이나? 6 차이나? 그럼 6으로 나눠야 돼. 근데 6으로 나누는데 3이 버티고 있으니까 급간지러워. 누구야? 누가 내욕하고 있어 지금. 자, 13분의 1 땡땡땡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져 나가게 되고, 그럼 여기는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하면 요거만 나겠죠?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273번이었습니다. 걔네 그 말 있잖아. 왜? 누가 내 욕하면 귀 간지러운 거라고. 처음 들어보니? 내가 너 아재인가?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너야? 예? 자, 27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아니야, 적어놨어, 봉사. 적어놨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출석발 사유를 적어놓으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연락을 따로 안 왔는데,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공란으로 두면 이제 연락을 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공란으로 두는데 전화가 왔으면, 아, 이놈의 수학선생이 내가 그렇게 봉사활동 간다고 했는데 기억 못한다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27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야, 들어봐. 지금 얘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과 홀수인 것의 개수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지. 그 일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하나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럼 일단 이거 약수 전체는 이렇게 돼. 약수 개수가 그냥 전체 개수야. 여기다 1 더한 4하고 여기다 1 더한 3하고 곱해서 12개의 약수가 생기지. 근데 왜 그런지는 아니? 우리가 곱셈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숫자를 1, 이걸 우리가 우리 곱셈에 뭐 항등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기본 숫자 1을 기준으로 봐봐. 2가 3번까지 지금 인수분해 됐으니까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곱할 수도 있고 두 번 곱할 수 있고 세 번 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럼 이런 식이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짝수의 약수와 홀수의 약수를 구별을 한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들어봐. 홀수라면 2를 곱하지 말아야 되지. 안녕, 얼른 들어와. 야, 2를 곱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얘를 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죠? 한 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곱해도 홀수가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곱할 수도 있고 두 번 곱할 수도 있고, 그럼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된단 말이지. 그럼 짝수는 어떻게 돼요? 짝수는 2를 적어도 한 번 곱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 2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2를 곱하지 않는 걸 배제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를 곱하지 않은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한 세 가지 경우의 수에 홀수는 뭐 아무리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를 적어도 한번 곱할 것이냐 곱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짝수와 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죠. 왜? 뭐 떨어뜨렸어? 괜찮아? 뭐 떨어뜨린 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야, 6의 n승이래. 인수분해하면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이라 짝수의 약수 개수 fn부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야, 짝수면 2를 곱해야 돼? 곱하지 말아야 돼? 곱해야 되지? 원래 이 때문에 경우의 수가 n 더하기 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2를 곱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한 n가지 경우의 수에, 그 다음에 3은 내가 곱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거기는 이제 n 플러스 1 경외수가 들어가겠죠. n 플러스 1가 경외수. 이게 바로 짝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홀수의 개수는 홀수의 개수 g n은 어떻게 되냐? 홀수의 개수. 그럼 홀수는 2를 곱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외수가 한 가지야. 대신 3은 아무리 곱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n 더하기 1가지가 되겠죠. 그럼 더 안 해도 되지 않겠니?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fn에서 gn을 빼세요? 라고 하면 n제곱 더하기 n에서 n 더하기를 빼니까 뭘까?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뭐 급수에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약수계수 충분히 뭐 이것도 뭐 변대서 내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284번 질문은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내신은 좀 잘 나오고 이런 방정식과 근각에서 관계 요구하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자, 넘어갑니다. 284번 해주세요. 그래? 284번 해볼까? 자, 284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돼. 284번은 인수분해가 돼요. 28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분해만 해줄까? 그럼 예쁘게? 자,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2n 빼기 1 만큼의 x제곱에 마이너스 4nx에 더하기 1이면 1, 1에 여기 2n 더하기 1에 여기 2n 빼기 1에 그럼 크로스로 곱해 더하면 2n이니까 4n이니까 여기 이제 빼기 빼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 그지 같지만 2n 더하기 1만큼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n 빼기 1에 x의 마이너스 1 는 0.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해는 얼마? 2n 플러스 1분의 1과 2n 마이너스 1분의 1로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건 두 근의 차이인데 야 누가 크냐 이 중에 얘가 크지? 분모가 작은 얘가 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알파n 마이너스 베타n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라? 그럼 이거는 2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제 뭐 출처로 대입해주면 금방 간단하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수분할 수 있는 경우.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과계수 관계나 뭐 곱셈공식 변형 뭐 이런 걸 좀 써야 되는데 뭐 이 문제는 뭐 무난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제 요즘에 2학년 기출문제를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는 분석을 항상 시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항상 시켜요. 선생님 이번에 배정받은 게 창덕여고를 배정을 받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이 창덕여고 2학년을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제 시험지를 배정을 해서 학교를 배정해서 그 학교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어느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송파에서는 지금 담당한 게 창덕여고랑 보인이랑 보성 정도를 아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점별로 뭐 이렇게 우리 지점 많잖아. 지점별로 이제 뭐 좀 많이 좀 독특한 시험을 내는 학교들의 내신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창덕을 이제 하게 돼서 창덕 시험지를 딱 봤는데 특이한 점은 깔아주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보통 우리 1학년 때 보면은 왜 앞에는 진짜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풀어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 있잖냐? 첫 번째 페이지는 근데 몰라 창덕여고가 그런 새 그런지 몰라도 1번부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잉여스럽다 하잖아. 그냥 에이 너무 공부 안 하면 0점 맞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 30점 맞게 해줘야지 하고 막 깔아주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영판은 한번 내가 볼게.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영판은 있었던 것 같아. 깔아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창덕여고는 1번부터 그냥 이거야. 끝까지 없어. 한 문제도 깔아주는 문제가 없어. 다 중간 이상 난이도의 문제들이더라고. 그래서 보고 아 이거 과연 시간에 다 풀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1학년에 비해서 한 분명히 좀 빡세게 공부하고 있니? 1학년에 비해서 어때? 빡세게 공부하고 있어? 그래야 되는데 어때? 1학년에 비해서 좀 빡세게 공부하고 있어? 1학년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 아 그랬어? 알겠어. 자 284번 정진쌤한테 정해줄게. 1학년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71페이지는 특별히 뭐 질문한 사실이 없었고요. 자 이제 시작인가? 9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92번 주제가 뭐니? 이 페이지의 주제가 SN과 AN의 관계야. 근데 SN과 AN의 관계에서 니네 중요한 게 첫 번째 항 따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야 들어봐.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간 저 수열을 보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닌데 급수는 저기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급수는 분명히 우리가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된다? 근데 이건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왜 이 이상의 자연수 쓰는지 혹시 알아? 혹시 아니 예술은? 왜 이걸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알았어? 왜 그러냐 얘들아? 왜 이 이상 자연수 써야 되냐? 왜 그래? 수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되게 단순해. n 대신에 1을 넣잖아? 그럼 0번째 항까지 합을 따로 정의를 해야 돼. 근데 수열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야.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그 0번째라는 건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S0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야. 그냥 간단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문제 주어진 SN에 1을 집어넣어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마르고 잡도록 지금까지 한 100번 했을걸? 100번 했을 거야, 니네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랐다면. 아마 엄청나게 우리 많이 했던 건데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우리가 수학을 안 한 그날까지. 그리고 아마 1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한 명밖에 없지만 내가 아마 얘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기억나냐, 장원아? 그래, 알겠습니다. 1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292번 가겠습니다. 씁쓸하군요. 야, SN이 N 더하기 1분의 6N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뭘 계산해야 되냐면 A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명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분명히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틀립니다. 틀리면 첫 번째를 먼저 조사를 할게. 그냥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할 것 같고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6이 되므로 첫 번째 항 일단 3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N을 만들 건데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또 판단하는 방법이 알아.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또 설명하면 일단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정석적인 풀이대로 하고 마지막에 그냥 살짝 첨언만 할게.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수열은 있다 뭐 이런 걸 첨언으로 할 텐데 그럼 이제 AN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AN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N 더하기 1분의 6N에서 뭘 빼야 되냐면 N 대신에 N-1을 대입한 N분의 6N-6이라는 인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냐? 그 정리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이걸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쓴 다음에 사실 빼면 좀 더 편하긴 하거든? 근데 그냥 그거나 이거나 뭐 매치나 지치나 똑같으니까 갈게. 통분해야지. N하고 N 더하기 1로. 그 여긴 분모분자 N 곱해. 6N제곱이 됩니다. 여긴 분모분자 N 플러스를 곱해. 계산해보니까 6N제곱 마이너스 6이 돼요. 계산해봤어. 진짜야. 합차공식으로 따라다니게 하면 얘기 돼. 그래서 결과도 정리하면 N에 N 더하기 1분의 6. 이게 AN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볼게요. 1 넣어서 3 나오냐? 나오지.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지. 근데 그걸 니네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사실은. 첫 번째를 따로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할게. 이걸 확인하면 돼, 사실은. 자원이 이건 기억날 거야, 설마. S0이 정의되진 않지만 S0이 0이잖아? 그러면 AN을 SN 빼기 SN 빼기 1로 구하는 이거를 1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수열적으로 정의되진 않지만 그 합에 N 대신에 0을 넣어서 0이 됐다. 그럼 이거 따로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기억할 부담이 좀 된다. 아, 선생님 이거 또 어떻게 외워요? 하면 그냥 이렇게 해. 저는 이건 기억나지. 응, 다행이야. 그래, 이건 기억난대. 야, 봐봐. N 대신에 0 넣으면 0이야? 그래서 따로 할 필요 없었던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야. N 대신에 0 넣어서 0이 되면 따로 할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아니면 따로 해야 된다. 일단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야, 이게 AN이야? 이게 AN이야? 그러면은 AN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6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쓸 수 있고 근데 그 뒤에 있는 AN 더하기 1은 그럼 AN 더하기 1은 6에 뭐야? N 더하기 1이면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둘을 더한 거에 급수를 구하고 싶은 거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사라져서? 그럼 네가 계산해야 된 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6배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의 급수를 계산해라.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냐? 출처 대입하는데 좀 두 개 남으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되겠냐? 그래. 오케이. 저거 서술형 이거? 당연히 안 되지. 서술형이면 이렇게 해야죠. 그 내가 알려주는 야매나 이런 거는 좀 서술형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근데 혹시 이유가 궁금하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2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93번은 괜찮니? 293번은 좀 약간 골 때린 문제인데 괜찮아? 2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4번도 마찬가지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 빼가지고 일반항을 유도해 보도록 할 텐데 가볼게. 자, 첫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n 곱하기 an 더하기 1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 이거 첫 번째 항 따로 해야 될까? 할 필요 없을까? 없지. SN으로 정의되는 이 식에 0 넣어서 0 되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이제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럼 그렇게 할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습니다. N 대신에 N-1을 집어넣습니다. 위시계를 사실 뺍니다. 그 얘에서 얘 빼면 여긴 AN이 되고요. 이거는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N개에 AN 더하기 1에서 N-1개에 AN을 빼고 그럼 얘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한 개에 AN이 있었는데 N-1개에 AN이 넘어왔고 그럼 오른쪽을 정리하면 N은 곱하기 AN 되고 그럼 여긴 N 곱하기 AN 더하기 1이 돼서 와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AN과 AN 더하기 같다. 이거 뭐야? 계속 같은 수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의 AN은요 초항이 지금 현재 4분의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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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냐?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SN은 아주 단순하겠네. 4분의 1 N이겠네. 4분의 1 N개를 더했습니다. 끝. 되겠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하는 S의 N 더하기 2는 그러면 4분의 1을 N 더하기 2에 더했습니다. 이게 바로 SN과 SN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둘을 곱한 거의 역수? 둘을 곱한 거의 역수면? 자, 둘을 곱한 거의 역수인 SN과 SN 더하기 1을 곱한 거의 역수는 어떻게 되냐? 역수 역수 곱하고 역수 쳐주면 자,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6. 이게 바로 내가 구하신 급수. 그럼 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나눠서 축차하면 되겠죠. 294번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5번 문제. 95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닌데 4점 이게? 이게 아마 문과에서 4점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야, 니네 혹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는데 3학년 모의고사 3월인지 6월인지 4월인지 하여튼 야, 3학년은 모의고사 좀 자주 봐? 그 모의고사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그게 페북에서 되게 많이 회자된 게 문과에서는 그게 4점으로 나왔고요. 이과에서는 2점으로 나왔어. 3번. 그 3차 함수의 극대극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과한테는 3차 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거는 잉여스럽다 해서 3번으로 2점으로 나왔는데 근데 문과는 4점짜리 좀 초반, 좀 초반 4점짜리죠. 아마 11번 정도 요즘에 4점짜리 나와서 그게 이제 역시 클라스 뭐 문과는 뭐 약간 문과 디스 쪽으로 페북에 이제 나온 거야. 근데 똑같아서 정말 문제가.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출제자의 좀 실수가 아닐까. 적당히 3점, 2점 뭐 3점, 4점은 괜찮은데 문과에서는 4점으로 나오고 이과는 2점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마 이 295번도 아마 문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도 지나간 또 문과가 들으면 저 문과 디스하나? 문과 디스 안 합니다. 이제 미적분 찍을 때쯤 되시면 그냥 마음껏 하셔도 되겠네요. 미적분 찍을 때 왜 마음껏 해야 돼? 어쩜 문과에 미적분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럼 뭐 받, 아 그렇구나. 이거 문과들이 볼 수도 있구나. 아 내가 근데 뭐 문과 디스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그죠? 왜 내가 문과를 디스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합니까? 2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문과 살아갑니다. 뒤늦은 후회. 근데 사실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의 성향을 사실은 보고 내가 볼 때는 반을 배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 학원에서 문과를 수업할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야, Y는 X하고 Y는 EX하고 X는 이라고 잘 들어라. X는 N 더하기라고 X는 N 더하기라고 로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꼴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근데 뭐 1 넣으면 이건 좌표가 나오잖아. 이건 뭐 1,1입니다. 그죠? 그림 참 잘 그려, 그제? 자, 얘는 얼마? 1,2. 누구와 다르게. 자, n 더하기 1 대입하면 요거는 점의 좌표가 n 더하기 1이고, 그니까 이건 n 더하기 1의 2배니까 여기는 2n 더하기 2여서,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둘의 차이인 n 더하기 1,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둘의 차이인 1,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둘의 차이인 n, 그래서 두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사실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사다리 꼴의 넓이를 SN이라 했겠지 뭐. 야, SN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두 밑변의 평균, 1과 n 더하기 1의 평균 때려준 다음에 그거의 높이인 n을 곱해주겠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지? 뭘까? 어, 그래, 2분의 n의 n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역수 쳐가지고 급수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가 되죠.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급수 계산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면 뭐. 자, 297번이 조금 골 때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 297번, 297,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자, x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 안에 x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 안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바로 n번장을 그냥 추정을 해볼게. 야, a1은 마이너스 4,1이고 a2가 마이너스 4,2고 a3가 마이너스 4,3이니까 여기 an이라는 요 놈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n이 바로 an이라는 점의 좌표가 될 거야. 그래서 얘랑 뭘 연결해? 원점이야? 오케이, 콜. 자, 원점을 연결해서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나는 뭐라고 할 거냐면 b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누구의 넓이하고 누구 넓이냐면 an 5, an 더하기 1. 그럼 얘랑 이 다음에 있는 an 더하기 1이랑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sn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n값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 길이 어차피 1이지. 높이 어차피 4지. 그럼 1이랑 4랑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2이기 때문에 SN은 변수가 아니라 그냥 2야, 2.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높이 4고 반띵하면 2고. 그러니까 SN은 왠지 N이 있으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건 아니야. 두 번째,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건 알거든? 근데 X좌표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놈의 X좌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의 좌표 뭐야? 0,0이지? 근데 우리가 중딩 때부터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던 거 알아? 세 점이 한 직선이니까 조건.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부터까지 기울기 볼까? X의 진가량, 네모만큼 진가를 했는데 Y는 하나만큼,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럼 여기부터까지 기울기 볼까? X값 4개 늘었다? 근데 Y값은 N만큼 줄었다? 끝! 네모로 구하는 방법이야. 얘랑 얘랑 기울기하고 얘랑 얘랑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 양면 쳐주고 휙휙 해주면 그러므로 네모가 바로 얼마가 된다? n분의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점의 좌표가 바로 n분의 4구나. 그러면 그 다음 점, 그 다음 점, 여기 좀 표시하기 좀 쉽진 않지만 요 다음 점인 bn 더하기 1의 x의 좌표는 n 더하기 1분의 4,0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바로 그 tn, 바로 요 넓이죠. 요 넓이죠. 요건 이제 n값에다가 달라지겠지. 높이는 1로 결정이 됐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됐고, 그럼 밑변의 길이를 조사해야 되는데, 근데 밑변의 길이는 바로 여기서 이거 x좌표 빼는 거거든. 그게 이 밑변의 길이겠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n분의 4에서 뭘 뺐다? n번의 1분의 4를 뺐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tn이다. 그럼 끝난 것 같아. tn이고 sn이. 뭐 곱하고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지금 곱한 거 맞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1만 사라지고 4로 묶어주게 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이거의 급수를 계산하고 그럼 정답은 바로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딱 보면 그냥 급수 산 거 알지 않겠냐? 사라지고 어차피 5일 대입한 거. 근데 그런 건 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몇 번 대입해보고 규칙 확인이 좋겠다. 자, 이게 297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00번. 야,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300번 이거 2005년도면 야, 벌써? 야, 씨, 내가 그걸 수업했는데 2005년도. 그게 뭐냐면 벌써 10몇 년 전이야. 아, 이러면 또 나이가 추론이 되나요? 자, 2005년도에 수업을 했으면
자, 야, 나 이 문제 처음 보고 니네도 그 생각하지 않았냐? 왠지 구분구역법 그런 느낌대로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다 보면 오차가 작아지니까 삼각형의 넓이랑 일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딱 조사해보니까 답이 루트 3인데 없네? 이상하네? 땀 삐질삐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 수업하는데 수업 중에 안 했거든. 그냥 안 하고 그냥 땀이 문제야 뭐 내가 그냥 풀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삼각형의 넓이가 가까워집니다. 답은 루트 3이죠? 없네? 어떡하지? 막 땀 삐질삐질 나고 잠깐 이게 이상한데 했었던 흑역사의 문제죠. 흑역사의 문제. 기억이 납니다. 딱 보자마자 아 그때 그 흘렸던 땀이 기억이 나더라고. 벌써 12년 전인데 말이야. 이미 뭐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3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야, 이 안에 원의 개수부터 조사해볼까? 제일 꼭대기에 한 개,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은 세 개 해서 마지막엔 몇 개냐면 N개거든? 마지막에 N개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의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N까지 쉽게 말해 2분의 N에 N 플러스 1개만큼의 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하냐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사실 조사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빡세. 그게 좀 빡세. 그게 좀 빡세. 자,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이해를 시켜줄게. 이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원이 3개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아마 등비교수 문제 풀면서도 이런 도형과 관련된 해석 방법을 선생님이 최대한 좀 알려줄 텐데 일단 지금 원과 원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안 쓰거든 나 이거. 그 내가 분명히 어제도 이렇게 치워놨거든. 근데 오늘도 여기 있어. 그저께도 여기 있더라고. 그 누가 내 교실을 쓰나 봐. 귀신이 왔다 가나. 그 얘기 들었었어요. 자 갑니다. 무슨 얘기 들었어? 아니 정진쌤도 그 자기가 쓰는 거 아닌데 계속 분필 나와 있고 칠판 안 지워놓고. 내가 보자면 굳이 입에 누군가 있어. 자 갑니다.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줘? 선생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간접적으로 약간 귀신을 좀 경험한 그게 좀 있는데 시간이 여유가 될 때 내가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막 잠에 막 무서워서 막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진짜로. 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볼 텐데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원과 원이 외접한다는 건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접점이 한 직선상에 놓여있다로 수학으로 해결을 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리고 지금 원과 직선이 지금 접하고 있다. 이 말은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했을 때 얘가 90도가 된다. 근데 이거 외에는 쓸 수 있는 조건이나 공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 하면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근데 이 길이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이 길이도 X지. 근데 여기가 60도의 반띵이면 여기가 30도거든, 30도? 그럼 길이 비율이 너무 조그마지만 길이 비율이 얼마냐면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여기가 X면 여기 몇 X야? 루트 3X지. 그 여기도 몇 X? 루트 3X지. 그러면은 이 루트 3X에 몇 개 X? 하나, 둘, 셋, 네 개 X가 추가가 돼서 그 길이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이 세 개일 때 저거야. 근데 만약에 원이 하나 추가됐어. 뭐가 달라질까? 요게 두 개 늘지 않겠니? 원이 세 개일 때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원이 네 개야? 그렇다 해서 이게 달라져? 이건 안 달라지겠지? 2x만 늘어나겠지? 그럼 원이 네 개일 때는 2루트 3x 더하기 6x가 2예요. 뭐 이런 식의 식이 전개되겠죠. 다섯 개면 어떻게 되겠어? 1루트 3x 더하기 8x는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해야지. n개의 원이 있어. 2루트 3x 더하기 몇 개의 x가 2다라고 해야 될까? 2n-2? 자, 2배 빼기 2죠? 2배 빼기 2죠? 2배 빼기 2죠? 하나 둘일 때 해서 수열로 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 2n-2개만큼의 x가 있구나. 이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야, x로 인수분해하고
나누는 거야? 그러면 반지 이름의 길이가 정말 그지가 생겼지만 2루트 3 더하기 2n 빼기 2분의 2. 약분해주면 루트 3 더하기 n 빼기 1의 1. 이게 이 원의 반지 이름이 돼. 그러면은 원들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뭐 먼저 해야 돼? 어 형씨 루트 3 더하기 n 빼기 1의 1 요거 제곱해주고 파이를 해. 그럼 이게 원 하나의 넓이겠지? 근데 그거의 개수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개만큼 존재를 한다고. n에 관한 2차 식이죠. 이거 전개할 생각 하지 마. 전개하면 어차피 n에 관한 2차 식 개수는 1일 뿐이야. 그럼 밑에는 2n제곱, 위에는 1n제곱, 그래서 극한값은 2분의 1에 파이배. 정답은 2분의 1 파이가 정답이 된다. 자, 이게 5번 문제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00번 문제였습니다. 자, 301번. 아, 이거 내가 어서 봤는데, 301번. 이거 어서 봤는데. 아, 작년 기출문에 내가 분석할 때 이거 있었는데, 301번. 301번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사실은. 301번. 찾아볼까? 정리해봐. 이거. 주요 학교 중에 어디 학교가 하나일 것 같은데. 선생님, 주요 학교의 기준이 뭐냐는 건 그냥 많이 다니는 학교.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많이 다니는 학교. 봤는데, 내가 이거. 씨. 아니야, 지금 찾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야, 301번 내가 작년에 기출 3개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있었거든. 되게 중요해. 그리고 니네 기억나냐?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거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모르면 좀 계산 노가다를 좀 해야 되고. 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 기억나? 떨어진 거리가 1대1이 아닌 떨어진 거리가 2대1, 떨어진 거리가 3대1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 두 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지름을 양끝 토하는 원이 그려지게 된다. 혹시 기억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뭐가 있냐면 평면 위에 두 정점 A하고 B를 기준으로 그냥 간단한 숫자를 들어볼게.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는 거야.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잖아? 그럼 결국에 원이 돼. 근데 떨어진 거리가 2대1인 것 중에 대표적인 점이 뭐가 있냐면 2대1의 내분점 있지 않냐?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대표적인 점 중에.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대표적인 점 중에 2대1의 외분점도 있지 않니? 그냥 떨어진 거리가 2대1인 점들을 모아놓잖아? 그럼 떨어진 거리가 2대1인 점들을 모아놓으면 원이 되는데 그 원은 2대1의 내분점과 2대1의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아마 설명을 아마 한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원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러면 사용을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301번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맥락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떨어진 거리가 2대1 왼쪽의 비율이 더 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떨어진 거리가 1대2인 점을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 1대2인 점은 1대2의 내분점 또 1대2의 외분점, 1대2의 외분점. 그래서 비율이 어느 쪽 방향에 따라 원의 모양은 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이건 이제 1대2의 외분점, 1대2. 1대2면 이렇게 되고 2대1이면 이렇게 되고 뭐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갑니다. 내용만 알면 뭐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주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내가 기출문제 풀면서도 좀 자주 나온다고 하는 건 진짜로 자주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되게 많이 본 거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빅데이터로 다 조사한 건 아니고 그냥 겁나 많이 봤어, 그냥. 그래서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자, 비율이 1대 n이라 오른쪽이 커. 그래서 원이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와 어차피 y 좌표는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 5라고 하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원에 1대 n의 내분점을 조사를 해볼 거고 1대 n의 내분점. 자, 0,0이라는 점과 그래 5,0이라는 점에 1대 n의 내분점을 조사를 해보면 간만에 아마 기억날 거야. 1 더하기 n의 크로스로 곱한다고. 1을 얘랑 곱해서 5가 되고 n을 얘랑 곱하면 0이 되고 이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그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중간이 반대가 되죠.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1 빼기 n. 그럼 중간에 빼기인데 사실은 1이랑 5랑 곱한 거에서 n이랑 0이랑 곱한 걸 빼야 되는데 그럼 차이가 없겠네? 미쳤냐 너? 이거겠네.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 외분점의 좌표를 대충 그래도 잘 그려, 그지? 자,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인 이 친구가
1 더하기 n분의 5고 외분점의 좌표가 1 빼기 n분의 5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런 점들을 만족하는 집합 중에 두 원소를 잡아서 그 거리의 최대값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의 점 두 개 잡아서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 그게 바로 지름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그 식은 예, 1 더하기 n분의 5에서 누굴 빼? 1 빼기 n분의 5를 뺀? 자, 이를 우리가 mn이라 할 수 있고 그럼 이거 이제 통분하고 n으로 나누고 10 곱하고 계산만 해주면 돼. 어떻게 계속해?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까? 계속해? 알겠습니다. 통분을 하면요. 이거 내가 더하기로 바꾸고 얘를 n 빼기 1로 이렇게 바꿔줄게. 통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여기 분모 분자에 n 빼기 1 곱해주면 5n 빼기 5가 되고 여기 분모 분자 n 더하기 곱해주면 더하기 5n 더하기 5가 돼서 이거 사라져서 결과 얘가 뭐가 되냐?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n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분의 10n, n은 n으로 나누고 10 곱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얼마냐면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0. 이제는 안 해도 될 거지? 이 정도면 되잖아. 이거 인수분해 해서 더 해? 그 50 되겠고 나누면 시그마 n을 부터 하지 말란데 했어 또 그지? 두 개 남을 거야 두 개. 주의해 두 개 남을 거야. 그래서 계산해서 50배 해주면 된다. 그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여기 좀 다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기 중에 어느 학교에 나올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으로 들 정도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302번은 좀 어려운 문제. 302번. 야 302번 이거 말뜻을 이해 못하지 않겠냐? 말뜻 이해하겠냐 이거? 302번 나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다. 솔직히 우리 국어 잘하는 준원이나 아마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국어 잘하잖아. 국어 잘하는 사람들 혼자 딱 다 이거니까 국어 못하잖아. 국어 잘하는 사람들 혼자 딱 손 들었잖아. 그랬잖아 네가 손 들었잖아. 뒤끝 쩔어? 너 고3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써먹을 거야. 자, 302번 문제 볼 텐데 나도 국어를 못해.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인지 알아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나 수학은 좀 하는데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같이 국어를 잘 못하는 일반적인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준원이 빼고 예를 들어 A가 3인 상황을 얘기해줬어. A가 3인 상황을 대입을 해봤지. 자, 302번입니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문제들 한번 봐봐. 일단 이해를 하고 풀이 방법은 되게 간단해지거든. 그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이제 유사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대처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야 지금 a 대신에 실제로 3을 집어넣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조사해 보려고 했지. 그럼 넘어가면 x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그 얘가 넘으면 x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끔이라고 3하고 빼기. 그럼 x는 마이너스 3가 아니라 바깥쪽이거든. 근데 처음 부등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며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커? 그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는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래서 3이라는 이 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a보다 작은데 x제곱 더하기 2x보다 큰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a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쟤를 a1이라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그러면 a가 3이 아니라 1이나 2면은 공통적인 자연수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려고 했냐면 잘 들어봐. 이 부등식에 거꾸로 x가 1이라는 해를 갖기 위한 a의 조건을 내가 지금 먼저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했던 거야. 만약에 이 부등식이 x는 1이라는 해를 갖기 위한 a의 조건을 조사를 해보면 0보다 크고 a보다 작으며 3보다 작은 즉 a가 1이나 2잖아? 그럼 우리는 공통해 1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니? 그럼 이제 2라는 해를 가질 2라고 하는 해를 공통으로 가질 조건 확인해볼까? 지금부터가 핵심이야. 전화 주면 안 돼. 그럼 x 대신에 2 대입하면 이쪽은 3이야. 걔는 얼마야? 도와줘. 6?
8이죠. 야, 봐봐. 1이라는 해를 가질 조건이고 이게 2라는 해를 가질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A가 3이 빠졌죠, 지금. 그지? 그러니까 A가 3이면 1도 해를 못 갖고 2도 해를 못 갖는 거야. A가 3이면. 그럼 3이라는 해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볼까? 그럼 3 지문 얼마야? 8이지? 그 다음 얼마야? 15. 15야? 확실해? 네. 어. 야, 그러면은 A가 4, 5, 6, 7일 때는 우리 공통해 2 갖는 거네. 근데 A가 8이 되면 어머, 2도 못 갖고 3도 못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A1을 3이라 했지만 그럼 AND를 나열해 보면 첫 번 3이고 그 다음 8이겠다? 그렇지 않겠어? A가 8이면 2도 해를 갖지 못하고 3도 해를 갖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X 대신에 4 넣어볼까요? 그럼 15보다 크고요. 자, 4 집어넣으면 16에 8을 더하니까 24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15, 그 다음 24. 자, 이게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놈들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사실은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AN을 뭐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 N제곱에 더하기 2N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개차수를 배운 친구들은 개차수열로 하면 1번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선생님 개차수열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AN이야. 그럼 더 계산할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됐죠? 인수문해하고 역수해주고.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문제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부등식의 해가 해는 있는데 자연수 해가 없도록 하는 A값들을 조사해보고 싶은 거라 이 부등식들이 1, 2, 3, 4라는 X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봤더니 A가 3이 빠지고 A가 8이 빠지고 A가 15가 빠져서 A가 3, 8, 15, 24 등 것 같은 이런 숫자들에서 우리는 공통적인 자연수 해를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이런 3, 8, 15, 24가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X 대신에 1, 2, 3, 4를 집어넣은 거므로 그래서 그 일반항을 N제곱 더하기 2N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게 302번이었습니다. 자, 뒤에 306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306번. 306번. 어렵지 않거든? 네,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아, 언제쯤 쉬면, 아, 맞다. 되게 중요한 거 물어봐야 되는데. 야, 그, 우리 그 4월 8일 날? 선생님, 그 처형 결혼식 날? 수업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시험 보고 내가 찍어놓은 걸로 해설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학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대안을 찾아본 게 그냥 물어볼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또 거기서 나름대로 할 테니까. 토요일 날 우리 수업 끝나고 또 바로 학원 있는 사람. 우리 학원 끝나고 난 바로 학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래 우리 1부 수업 있잖아. 근데 2부 수업이랑 합반을 해서 큰 강의실이 또 있다 하더라고, 딱 때마침. 그래서 큰 강의실에서 합반 수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10시 15분에서 2시에 끝나잖아, 그지? 네. 2시 15분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수업을 하려고 해. 난 불가능하다. 혹시 조정할 수 있을까, 혹시? 근데 만약에 그 설계 안 되면은 그날 할 거를 그 사람만 따로 불러다가 내가 할 거야. 그 사람이 가능한 요일에. 근데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난 그때 준원이 뭐 안 된다 그랬고. 승학이도? 다른 학원이지? 그지? 끝나고 바로 학원. 대체하는지 모르겠네. 2시에 공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물어봐야. 아, 물어보고? 오케이. 그럼 물어보고 좀 선생님 알려주고 두 친구도 혹시나 이제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안 되면은 둘은 내가 알아서 불러서 진행할게. 알겠지? 그럼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겠죠? 그럼 쌤은 2시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2시까지는 못 오고 시험지는 준비돼서 시험 보고 그 풀이나 이건 내가 라이브로 바로 여기서 이런 거 방송 말고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업도 진행하고. 그래서 그 전주에는 아마 2반하고 다음반하고 확통 숙제가 아마 공통적으로 나가서 그거 문제 풀이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6번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1시 시작이더라고. 그 내가 어? 아니 와 충분히 와. 1시 시작인데. 아니 1시에 시작. 아까 니네가 시험은 최소 1시간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예상은 2시 반까지 오는 걸 예상하고 있거든. 쉴 수 있어 회수. 어디서 해요? 의정부. 못 오는데. 못 오는데. 30분이면 올 걸? 아니 가는. 선생님이 조금 뭐 속도를 즐기는 건 아닌데 누구 태우고 다닐 때는 좀 살살 다니는데 혼자 다닐 때는 좀 부지런히 다니는 편이라
그럼 아내분은 두고 오시겠다.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애들하고 어떻게 될 거야. 나 혼자 와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그지 않은데 의정부에서 보통 오는데 오늘은 차가 막혀서 좀 걸렸는데 보통 한 30분이면 옵니다. 다음 주 일정 옵니다. 30분. 외가 그 고속도로 타니까. 한 140, 150 정도 밟으면 충분히. 30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안전 제일 주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때만 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좀 속도를 낼 때 혹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1차선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아. 2차선이나 3차선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나 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목숨 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06번 농담이고요. 근데 결혼식인데 밥도 못 먹고 오겠어. 밥도 못 먹어. 그게 제로로 구해. 그게 제로로 구해. 밥도 못 먹어. 자, 일단 이 문제에 맞게끔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수업이 진행되고 내가 오고 못 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쌤 이과에다가 그 처형이잖아요, 신부분이. 그래가지고 회계 떠맞는 거 아니에요? 회계도 내가 해야 돼. 근데 난 돈만 받고 이양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결혼식장 가면 아, 예, 예, 이렇게 적구에 돈 받는 거 있잖아. 그거 막 하고, 한 다음에 딱, 딱, 내 거 딱, 이렇게 올 테니까, 미리 삼각김밥이랑 음료수 다르게 차에 준비해두고, 오면서 저녁을 식사를. 자, 나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원래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 x좌표 차이가 n분의 2만큼 차이 나는 건 알겠지? x축방으로 n분의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 원의 중심과 그 다음 원의 중심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n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아, 이 그림이랑 좀 안 맞아도 그냥 좀 봐. 알겠지? 원래 원의 중심과 그 다음 원의 중심에 떨어진 거리가 n분의 2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n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얼마였니?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1이었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겠네? 됐어?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2분의 ln이라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보려고 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빗뺀 길이 제곱이라고 얘 제곱인 n제곱분의 1과 이거의 제곱인 4분의 ln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 그러면 4n제곱 곱하면 자 4n제곱은 4n제곱 곱하면 4가 되고요. 4n제곱 곱하면 n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ln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4n제곱 빼기 4가 바로 n제곱의 ln제곱이 되고 근데 구하고 싶은 거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전개해보자. n제곱의 ln제곱분의 1 이걸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거든. 구하고자 하는 게. 쉽게 말해 이거의 역수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게 시그마 n은 1부터 아닐걸? 2부터야. 큰일 날 뻔했네.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되죠. 자, n이 2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무한대 8이 아니라 누워야지. 그렇지?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4n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을 묶어낸 다음에 하차공식 축소해서 계산해 주면 진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고1 때 과정이잖아. 이게 좀 고1 때 했었던 거. 그러면 그걸 좀 추억해보자는 의도로 내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자주 나오는 빈도도 높은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한 네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하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진행할게. 알겠지? 자 넘어가서 312번 바로 뭐 밑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 니네 3개짜리 분모수도 아냐? 3개짜리 4개짜리 분모수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곱해진 걸 D 이거잖아. 그 얘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을 하는 거야. 통분해봐. 이거 분모문자 C 곱하고 분모문자 A 곱하면 약분돼서 시태죠? 4개짜리도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해 주면 니네가 아마 이제 3개, 4개, 5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밑에 아무리 많은 식이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A, B, C 분의 1 빼기 B, C, D 분의 1. 자, 이게 바로 312번 문제. 푸는 기본적인 원리가 돼.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해보면
야, 벌써 1시간 15분이나 지났어? 자, 실제로 312번 문제 풉니다. 자, 공차 얼마래? 자, 첫 번째 항이 3이고 열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다는 게 사실은 8개의 공차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의 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그걸로 공차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n,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분의 1. 자, 물어볼게. 얘랑 얘랑 차이는 그러면 공차 두 개니? 공차 하나 차이 나고? 네. 두 개 차이 나고. 그럼 얘는 두 개의 공차로 나눠줘야 앞에 거 두 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두 개 분의 1로 찢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공차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축차대입만 하면 되겠네. A1, A2분의 1 빼기 A2, A3분의 1. 그 다음에 A2, A3분의 1 빼기 A3, A4분의 1. 근데 벌써 똑같은 거 나왔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한 거 분의 1이 되겠구나. 자,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두 번째 항은 공차 2분의 1을 더한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역수를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급수 계산할 수 있다. 3개짜리 분모수, 4개짜리 분모수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난 생각을 해.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야. 3개든 4개든 이것도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313번은 조금 약간 오반 것 같아. 313번은 아, 이런 거 나오면 뭐 보인이나 뭐 이런 좀 자사나 이런 데서나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무리 쪼개도 니네 이거 분모수가 안 나오거든? 야, 니네 혹시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미투에서 부정적분 구할 때 분분수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모수 말고 다른 분모수가 있는 거 기억나 혹시? 그지? 분모수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민주야, 그지? 뭔 소리야 라는 표정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몰라 이 자식아 라는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무엇이 오든 분모수로 찢을 수 있거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 이건 급수를 계산한 것보다는 얘를 축차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그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교육과정에서 못하진 않는데 좀 오바다. 앞에 거 두 개 n하고 n 더하기 1, 뒤에 거 두 개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2분의 이 위에 임의의 상수를 잡아서 여기에 어떤 상수가 와야 될까? 니네 적분할 때 이런 거 했었어. 분수 적분할 때. 이것도 분분수라 부른다 했을걸? 그렸었을걸 분명히? 기억나 좀? 그래서 a, b를 구하기 위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n,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양분에 곱해주면 여기는 2n 더하기 3. 그럼 여기에 약분돼서 n 더하기 2가 남겠고, 그럼 약분돼서 n 남겠지? 그래서 n 대신에 0 대입해보면, 물론 자연수기 때문에 0을 대입하는 건 안 되지만 그냥 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식 구하기 위해서, 그 왼쪽은 3 되고요. 그럼 이거 사라지고요. 그럼 2a가 되겠죠? 그래서 a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 0 되는 n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n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사라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b 돼서 아, b값이 2분의 1이 되는구나. 그 말은 이 식이 2분의 3배의 n, n 플러스 1분의 1과 그 다음 2분의 1배의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럼 이제 이거 분모수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두 개니까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이것도 이거대로 축차해주고 이것도 이거대로 축차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축차 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이든 간에 다 축차 대입할 수 있는 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이 문제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기억해두는 게 모르겠어. 일반고사 나오긴 좀 부담이 좀 있는데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14번 갑니다. 남은 문제가 좀 간단한 문제들만 남았네. 다행히. 야, 니네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냐? 자, 314번에 보면은 그래, 오메가인지 알파인지 그지?
x3승 더하기 1이라는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하자. 그럼 알파 3승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 알파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알파가 허수면 이건 0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우리가 쓰는 식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알파 3승 더하기 1이 0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 참 처음부터 재미난데,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 K 빼기 알파 K 빼기 알파 제곱의 분의 1. 자, 이제 가볼게. 얼마 차이 나니? 천천히 봐봐. 얘에서 얘 빼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냐? 얘에서 얘 빼면 KK 사라지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요거 하면 더하기 알파지. 그럼 이제 K 빼기 알파 분의 1 빼기? K 빼기 알파 제곱 분의 1 이렇게 찢어지죠? 근데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를 구하려면 얘가 넘어가야 돼, 그래? 그럼 1이죠? 그럼 이거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네? 되겠어? 요거 1, 요 값이 1. 그럼 이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K 빼기 알파 분의 1에?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니? 넘어가 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라고 쓸 수 있니? 그럼 K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1 이게 쓸 수 있겠네? 축소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1 빼기 알파 분의 1 빼기 K 대신에 1 대입해주면 2 빼기 알파 분의 1 K 대신에 2 대입해주면 2 빼기 알파 분의 1 빼기 3 빼기 알파 분의 1 땡땡땡땡땡 사라지죠. 정답은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보기 없네. 자, 1 마이너스 알파는 넘어가면 답이 이건데, 근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1이라 쓸 수 있죠? 1 빼기 알파를 넘겨주면 얘 쓸 수 있지? 근데 니네 알파가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게 아니라 알파를 세 번 곱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알파를 세 번 곱하게 되면 이거는 알파하고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렵냐?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의 제곱,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잘 설명했다 소문 나나? 소문 안 나겠지만 알파의 3승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지? 그 역수해주면 알파 제곱 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되겠어? 되겠어? 뭐 어떤 연이든 간에 그래서 정답은 알파가 정답이 된다. 이게 314번이었습니다. 자, 질문한 마지막 문제 317번 문제 볼게. 아, 315번은 말로만 설명할게. 이거 대입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거 처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거 당황했어. 근데 보니까 여기 봐봐. N 대신에 0 넣으면 0 안 되지. 그 말은 이거 첫 번째 장 따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315번은 힌트만 제공한 거 넘어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궁금한 게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 EN-를 구하라 하잖아. 첫 번째 장은 따로 계산해야 돼. 그리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A의 EN 빼기를 계산해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해서 계산해 주길 바랍니다. 315번 할 때. N 대신에 0 넣어서 0 안 되니까 첫 번째 장은 니네가 아마 이거 구하려면 아마 어떡하냐? S2n 빼기 1에서 S2n 빼야지만 2n 빼기 1을 빼야지만 요게 나오잖아. 그잖아?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0 넣어서 0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마지막 317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접선 긋는데 얘하고 얘 y좌표가 똑같으면 이거 삼각비 가지고 해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고 그랬어. 여기 점의 좌표 0이고 여기 좌표 2n이기 때문에 여기 한 줄이면 끝난다. 여기서까지 길이 2n이지. 근데 이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 1이지. 근데 네가 궁금한 건 이 지선의 기울기지. 그럼 내가 이거 세타라 하면 탄젠트 세타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의 4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것도 기울기지만 이것도 기울기가 된다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기울기 a n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루트의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차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죠.
되겠냐? 여기까지. 지훈아.